올해는 6.25 전쟁이 멈춘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전쟁은 멈췄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의 유해가 남아있는데요. 올해 처음으로 신원 확인이 된 전사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유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유해 발굴과 가족 찾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. 김은혜 기자입니다. 한눈에도 오래돼 보이는 전투복 단추.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0년 8월 입대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 김봉학 일병의 유품입니다. 전쟁 당시 12살이었던 막내 동생은 80대 노년이 돼서야 큰 형님의 유품과 신원 확인서를 받았습니다. 그 참 못 믿겠더라며요.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참 부분적으로 참 찾다 하는 게 참. 한번 세월이 그 많이 흐른 뒤에 제가 얘기죠. 73년 만에 귀향해 후배 장병들도 찾아 예를 갖췄습니다. 김 일병의 유해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북한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강원 양구에서 수습됐습니다. 하지만 지난 2021년에야 가족의 DNA가 확보되면서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12년이 걸렸습니다.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유가족들 시를 채취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6.25 전사자 13만여 명 중 1만 1천여 명의 유해가 수습됐지만 신원이 확인된 건 205명에 불과합니다. 남은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고 가족들의 DNA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그분들을 아시는 형제분들, 그다음에 그 만약 결혼하셔서 입대를 하셨다 그러면 아들, 딸도 거의 한 80이 넘으셨습니다. 그렇게 고령화 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는지 자체도 잘 모르시고. 국방부 유해 발굴 사업단은 유전자 시료 채취 대상 유가족 범위를 8촌까지 넓히고 유가족들의 참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.